다음 살펴볼 것은 8.5 매치입니다. 매치는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딱히 더 이상 설명드릴 것보다는 넘버 13도 있습니다. 넘버 13에서 매치는 이 넘버, 가존 넘버가 아래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이면은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OR입니다. 2 또는 3 또는 5 또는 OR이고, 범주 렌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13에서 19 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불린도 마찬가지. 폴스일 경우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방식은 뭐 딱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디스트럭처링도 보죠. 디스트럭처링은 그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남과 포인트와 그리고 스트럭처와 투플인데, 순서대로 투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럭처링 우리 타입스크립트든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더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보시죠. 페어가는 현재 이런 투플이에요. 투플이고, 투플을 넣었을 때 제로와 제로가 비교를 하고 매칭이 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y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y equal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베리어블을 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y equal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입니다. 패턴 매칭. 패턴 매칭. 기본적으로 요 매치 넣으면 패턴 매칭. 예, 패턴 매칭 해서 제로와 제로 서로 패턴이 맞잖아요. 맞으니까 마이너스 2가 y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과 같은 거예요. if 문장하고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if 제로 equal 제로 then y equal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장,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기본적인 매치 문장입니다. 그리고 투플은 그런 형식이고, 이남이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이,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남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컬러가 있고, 컬러 이남인데 레드, 블루, 그린 요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베리언트들이죠, 전부 다. 그럼 그 이남은 하나의 베리언트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일곱 개, 여덟 개 중에서 오직 하나의 베리언트만이 이남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하는 거 보면은 컬러 RGB에서 121740으로서 이남 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얘는 데이터 타입이 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칭에 넣게 되면, 컬러에 넣게 되면은 요게 컬러 RGB에 걸리는 것은 여기서 걸리죠. 그죠? 그러면은 매칭 컬러 RGB 이꼴 컬러 RGB 된 거죠. 그죠? 이 문장이 무슨 의미냐니까 결국은 if 이꼴 이거 되는 거잖아요. then let r 이꼴 122 let g 이꼴 17 and let b 이꼴 40 이렇게 variable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죠? 요 패턴이 매칭되면은 이렇게 variable을 만들어라 해서 x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남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뭐 굉장히 뭐 길지만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포인트와 레퍼런스, 요거는 사실 여기 매칭 부분에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쭉 보죠. 벌써 먼저 레퍼런스에서 4에 대한 레퍼런스, 밸류 4에 대한 레퍼런스를 요것이 레퍼런스에 들어간 겁니다. 요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레퍼런스 이퀄 4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요렇 이거나 이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어쨌거나 레퍼런스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매칭되는 것은 패턴 매칭이에요. 요 레퍼런스 4와 같은 패턴 이렇게 매칭이 되죠. 해서 레퍼런스와 레퍼런스 매칭되고 4와 밸류가 매칭되었어. 여기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if 레퍼런스 equal
그럴 때는 bear equal po 앞에 let이란 말 붙였으면 더 좋겠네요.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 이 bear를 빼더라도 이 동작은 해요. 빼고 다음 돌려보십시오. 동작은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 4라고 하는 것이 카피 트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중급 2년차 정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레퍼런스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디레퍼런스라고 표현해요. 디레퍼런스는 뭐냐니까 지금 여기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4에 대한 레퍼런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디레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퍼런스 이걸 이걸 이걸이 되겠지. 이걸 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뒤를 두 개를 넣었어요. 한 개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에다가 요것을 할당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스타가 표시되면 얘는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게 디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디레퍼런스 하게 되면 value 요 end 기호가 빠진 기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another reference 얘는 처음부터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value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요렇게 레퍼를 지어주든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레퍼런스를 해서 처음부터 값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3이라고 하는 값을 빌려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요 레퍼런스 엔드 기호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아주 차이점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 다음 에피소드 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래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예. 지금은 이 시금의 이건 이 레퍼런스 부분은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로잉의 의미보다는 보로잉의 의미보다는 포인트 변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4라고 하는 밸류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그 포인트 변수를 여기다 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변수의 포인트 베리어블과 그리고 보로잉은 좀 달라요. 보로잉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죠. ownership over a value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데 둘 다 얘나 얘나 둘 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표시로 이용해서 표시를 한단 말이죠. 이런 end 표시로. 그래서 이 end 표시가 쓰이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쓰이는 경우와 이렇게 경우 쓰이는 경우로 구별을 좀 해야 돼요. point variable.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point variable 형식입니다. 자,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예. another reference. 다음에 이번 value 5 있고, mute value 6 해서 mute 했잖아요.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레퍼런스이긴 한데 이것은 보로잉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가 보로잉이에요. 보로잉 오너십이죠. 오너십. 그래서 6라고는 밸류를 뮤트브라이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왔고 그런 다음에 뮤트브라이 지금 이 단어는 여기 쓰이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적는 게 낫겠네. 그래서 value에서 reference reference r 이 r은 어디서 왔나요? value를 매칭하는 겁니다. value를 매칭을 하는데 5가 지금 여기에 걸리는 것은 refer 굳이 여기 ref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 ref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네. 다시 복사해서 혹시 제가 뭐 잘못 쓴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뜻이군요. 밸류를 매칭하는 겁니다. 지금 매칭하는 것은 밸류를 가져와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그냥 5를 이 5는 매칭되는 게 이게 여기 R에 매칭돼요. 그죠? R에 만약에 매칭되면은 그러면은 얘를
랩으로서 우리가 가필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 이건 매칭이라기보다는 그냥 밸리어블 매칭 없습니다. 패턴 매칭이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패턴 매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매칭인 패턴 매칭은 패턴 매칭인데 일단 얘는 무조건 이 밸리어블을 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let r equal value. value가 5니까 그냥 value라고 할게요. value 요런 의미예요. 요게 요렇게 요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리터럴이 아니잖아요. 리터럴이 아니고 요렇게 돼 있는 경우 r이나 a나 b나 c나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얘는 그냥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언했느냐 하니까 그냥 r을 요렇게 let r이 된 것이 아니라 let mutable r로 선언한 겁니다. 요 이 표시가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게시판에 언제든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요러한 표시, 요 시그널은 요거랑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mutable i 가져왔으니까 원한다면 이제 뭐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뭐 r에다가 플러스 지금 바로 지금 출력해 볼까요? 한번 콘솔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하고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got a reference to value 5가 됐잖아요. 이게 5가 나온 겁니다. 여기 r로 표시할게요. 비슷해서 r 표시되어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mutable이니까 플러스 1 해서 그냥 6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mutable이란 말이죠. 가져올 때. 그죠? left r 이죠? r value이고 예, r 플러스 1이고 얘는 mutable이라기보다는 그냥 요 r 플러스 1은 mutable이 아닙니다. 그냥 r입니다. 아, 제가 이거 오늘 용이고 말이 오락가락 많이 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녹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녹화를 계속 진행해요. 다시 녹화하다 보면은 녹화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은데 반복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수였다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해서 강의는 연속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mute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R 가져왔어. R에 1을 더해서 넣은 거예요. mutable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이 두 가지 이 end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end가 두 가지 경우로 쓰이는 쓰여요. 방금 적은 데가 어디쯤 있나요? 적은 데 없구나. 다 날려갔구나.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게 첫째는 포인트 variable, 포인트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borrow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쓰여 있으니까 이걸 지금 러스트 교재에서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두 개는 같은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긴 한데 그래도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이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이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둘 다 사이가 사실 한 가지 방식이긴 한데 또 달라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mute value는 얘는 mutable이죠. mutable 처음부터 mutable로 선언한 밸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mutable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m이 가리키고 있는 이 dereference를 한 거예요. dereference를 한 다음에 거기다 값을 합쳐서 10을 더해서 다시 dereference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한 값이 16이 되잖아요. 처음에 6이었다가 16이 됐죠. 요게 그러니까 요 모양 그대로 해서 여기에 요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따따따따 요걸 요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다 어떻게 넣어야 되겠는데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v 아니 r이네요. r을 dereference에서 요렇게 10을 단다. 어떤 에러가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가 뜨겠죠? 카고런 하니까 에러가 뜨는데 요렇게 떴습니다. 요게 뭐라 뜨냐니까 expected token만 뜨고 있네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우리가 보려고 했던 에러 메시지가 저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R is a end reference, so the data it refers to cannot be written. 얘는 end reference라는 거죠. mutable reference가 아니라 end reference이니까 데이터를 덮어쓸 수가 없다고 뜨잖아요. 만약에 reference는 reference인데 mute로 받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mutable로 R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얘는 mutable이 아닌데 받아오는 것을 mutable로 받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안 되죠. cannot borrow as mutable. 왜냐하니까 mutable이 아닌 것을 mutable로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mutable이 아닌 것을 mutable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경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 때가 있는지도 또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그런 수업 관련 수업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어떤 값을 mutable로 빌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빌려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mutable로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좀 복잡하게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냐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중급 2년차에 가서 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너무 쉬운 부분, 여기 너무 쉽게만 나와 있잖아요. 쉽게만 보고 지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중급 2년차에 들어갔을 때는 막상 어려운 개념들이 닥치면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할 것 같아서 미리 짬짬이 조금 어려운 개념들도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럭트도 디스트럭처링 하는 과정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스트럭트 푸가 있고 이 푸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가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인스턴시에이션, 인스턴스를 만든단 말이죠.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디스트럭처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매치 푸 해서 푸에다가 얘의 모습과 얘의 모습에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리트럴, 이게 리트럴입니다. 리트럴, 리트럴이고 얘들은 베리어블이에요. B와 Y는. 그죠? 리트럴과 베리어블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죠? 리트럴 대 베리어블 두 가지. 얘는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이고, 그리고 variable은 데이터에 바인드된 네임이죠. 얘는 데이터의 네임, name of a specific 특정한 데이터에 할당된 네임, 그죠? 예, 그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자, 1은 데이터입니다. 1도 데이터, 서로 이제 매칭을 하고 literal. 그러면은 매치가 됐죠. 매치가 됐으면은 b에다가 2를 할당하는 거예요. let b equal 2, let y equal 3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디스트럭처링입니다. 지금 매칭되는 것은 요 구조 얘밖에 없죠. 얘가 만약에 매칭이 안 됐으면 얘가 매칭되고, 얘도 매칭이 안 됐으면 얘가 매칭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